안녕하세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R&D 소식을 전해드리는 신속배달 조민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성과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계화율은 밭농사가 61.9%로 해외 농업국가의 98.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는 좁은 토지에 비해 농기계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연구진은 농기계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기계로 여러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들을 모듈화하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농사이지만 무인화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과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농사 시에는 저수지나 강 등에서 물을 공급하거나 지하수나 우물을 통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때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텍 연구진은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농업용 물관리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작물의 수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까지 생산해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전국에서 적용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근히 비싸기에 특별한 날에만 사게 되는 꽃! 왜 그렇게 가격이 높을까요? 꽃은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데요. 이를 해결하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은 품질이 높은 국산 꽃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꽃의 상태를 데이터화하여 정밀 분석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됐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품질 좋은 꽃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 이제는 부담 없이 꽃을 사들고 퇴근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는 트랙터인데요. 그런데 그 소리와 진동은 사실 농민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농기연구진은 고급 트랙터를 개발하였고 여기에는 소음 진동 저감 기술, 자세 제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가격이 높아 망설여졌던 해외 고급 트랙터 대신 저렴하고 실속 있는 국산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게 구현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하게 시골 논밭길을 거침없이 달릴 트랙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론은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를 농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에 드론을 사용하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약재 살포가 가능해 노동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기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시스템 연구진은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생성해 드론 스스로 비행하고 약재를 살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현재 농촌 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 부족을 드론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떠셨나요? 농업과 스마트한 세상의 합작,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더 개발될까요? 지금까지 신속배달이었습니다.